끼룩끼룩 끼룩끼룩 쳐다보잖아. 안녕하십니까, 1도TV의 1도 대출이에요. 자, 저희가 어디 나왔냐면, 네, 드디어 인천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저희 오이도 난전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형, 난전시장이 왜 난전시장이에요? 자, 난전이라는 뜻은 제가, 네,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네, 난전은 허가가 없이 판매되고 있는 그 영업하는 그런 난전이라고 하나 봐요. 네. 근데 예전부터 배 사람들이, 네, 잡아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팔게 되면서 이렇게 형성된 시장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 쪽에는 난전시장이라고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네, 난전시장에 뭐가 있는지, 그 뭐가 저렴한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여러분 같이 가시죠. 고고고. 이게 다 열지는 않았나 봐. 우리 오늘 저희가 평일에 와서 그런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와, 평일이라서 좀 한가하네요. 그러게, 평일이라서 뭐가 없나 봐. 안녕하세요. 혹시 평일에는 원래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지금 금호는 들어가서 못 잡는 게 많아. 금호는 오늘 날 잘못 잡고 왔네요. 21일, 8월 21일까지인데 저기 가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금어기는 약간 이제 산란을 해야 되는 물고기나 그런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 잡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걸 금어기라고 하는 거지. 그때는 낚시나 이런 거 이제 그물로 해가지고 잡지 말라는 거지. 근데 금어기가 아닌 물고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여기 봐봐. 갑오징어다. 야, 맨날 노량진에서만 보다가. 그러게요. 갑오징어 어떻게 해? 마리당 2만 원. 아, 큰 거 2만 5천 원? 아, 이건 자연산 광어예요? 얘는 좀 빵이 좋다. 이것도 키로당 파시네. 도다리? 도다리 맛있는 느낌이죠. 이건 놀래미예요? 놀래미요. 이거 진짜 크다, 놀래미. 한번 더 놀아. 이렇게는 어떻게 해요, 놀래미나 그러고? 선도 2만 5천 원. 아, 키로에? 금낭기라서. 응? 금낭기라서. 금어기, 금어기. 손질빈 따로 없고 손질비 다 해주시고, 그리고 돗자리랑 다 밀려주시니까 가서 먹고 다시 반납하면 되는 시스템. 나쁘지 않은 최첨단 시스템이. 자,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달까지 8월 20 며칠? 8월 21일? 네. 아, 꽃게만? 꽃게만요? 그 물고기나 나머지는 금어기는 괜찮아요? 꽃게. 네. 꽃게가 6월 20일부터, 네, 8월 20일까지. 아, 6월 20일부터 8월 20일은 꽃게가 금어기니까. 전어는 5월 30일부터 5월 1일서부터 7월 15일까지. 아, 그럼 지금 제일 제철은 어떤 거예요? 제일 제철은 도다리. 도다리. 봄도다리? 응. 아, 봄도다리인가? 봄도다리 지나서 여름에 나오는 도다리가 또 있어. 여름 도다리. 안 까고서 이제 다시 나오는 거. 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라는 산란기가 없어. 아, 그럼 이거는 가격 살란기인데, 가격이 어떻게 해요? 네? 가격이? 키로에 만 원. 그럼 여기서 삶아 주시고 다 손질까지 해줘서 먹을 수 있죠. 아, 소라도 괜찮다. 7월 15일서부터 이제 전어가 나와. 아, 전어요? 7월 15일부터 전어. 7월 15일 이후에 며느리가 돌아오겠네요. 야, 네가 이상한 소리 아니야 지금? 제 갈매기가 너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대철아. 자, 저희가 오늘 오이도 난전시장 잠깐 와봤는데, 다 열지도 않았고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진 않아요. 지금 금어기 시즌에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았거든요. 지금 괜찮은 게 소라? 소라 괜찮은 것 같아요. 소라 간단히 사가지고, 네, 저희가 직접 빌려가지고 맛보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볼게요. 소라 좀 사서 먹을까 하는데 그냥 키로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만 원어치만. 봐봐, 여기 청결도. 이렇게 깨끗한 데 봤어? 도마? 도마 관리 봐. 와. 똥 나오잖아. 이거는 말이 마약 성분이 있대, 요거. 그래가지고서 빼내는데 어떤 사람은 달래잖아. 그러면 좀 환각 증세가 있나? 네, 그렇대. 오, 해동지.
야, 마운치도 양이 많네요. 엄청 많은데? 많지. 형, 이거 서울에서, 여기는... 서울에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어, 초장까지 주는구나. 초장 후에 먹자. 아, 그렇지. 우창밥. 감사합니다. 저 돗자리 안 가지가? 아, 돗자리 써야 되는구나. 깔고 앉아야지. 이 속 저기 있는데. 어머니 잘 먹게요. 네, 잘 먹고.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 이대로 들고 저기 먹는 대로 가겠습니다. 셀프네. 이것이 바로 봐야 셀프 서비스구만. 그러니까 갈매기들 막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고 다니면? 갈매기. 어르신들도 저렇게 드시고 계시네, 그지? 참 맛있겠어. 아, 이거 체험할 수 있네요. 어, 갯벌 체험장. 오, 시끄러워. 여기서 먹을까? 오, 야, 씨! 어? 불소라. 불소라 아니야. 그냥 참소라야. 아, 참소라. 참소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오이도 이 바닷바람을 받으면서 그리고 갈매기 조심해야 돼요, 갈매기. 야, 이거 뭐야? 초장을 찍어서. 야, 너무 맛있다. 원래 소라 좀 단단하지 않나? 이게 부드러운데? 내가 부드러운 부위 먹었나? 이 부위도 한번 먹어볼까? 사실 소라는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기 때문에 맛은 똑같아요. 근데 이 바삿바람과 이 오이도에서 먹는 이 맛이 아주 좋네. 이거까지 똥 한번 먹어봐, 똥. 이게 똥이에요? 이게 약간 내장일 거야, 소라 내장. 안 되잖아요? 이게 진짜 녹진하지. 매니아들은 이걸 버리지 않아. 그래요? 제일 맛있어,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맛있어. 리뷰. 뿅. 자, 오이도에 왔습니다. 난전시장이고요. 오이도 빨간 등대 치고 오시면은 바로 옆에 시장이 있습니다. 아, 와보니까 상인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바로 사서 손질까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 조리를 해주신 다음에 돗자리랑 상 다 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먹는 장소에 와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만족스럽고요. 여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와도 될 것 같아요. 금어기 끝나면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저도 형이랑 똑같은 생각. 금어기 때 와도 좀 아쉬운데 금어기 한 번 더 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꼭 깨워서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상인분들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말씀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으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꼭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 뿅.